좀 광고, 예능, 드라마, 뭐 영화까지 다 잡으셨는데 아, 더 하라고요? 예. 아니. 근데 이제 합창까지. 그래요. 합창까지는 진짜 처음에 얘기할 때 내가 옛날 여학교 때 합창단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아 좋겠다 하고 나뭇잎까지 꼬셔가지고 끼어들었거든요. 어머 들어서 보니까 정말 내가 망령이 난 거야. 그전에 생각만 하고 이걸 한다고 그랬구나. 근데 음정도 안 되고 박자는 물론 박치고 그냥 네. 아주 좀 그래요. 이제 미리 이제 변명하고 해야지. 그러고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돼. 아, 그건 우리 뭐. 시청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지 뭐.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들어주거나 말거나. 또 감독님들은 뭐 어떤 평을 해주시는지 아주 짜라달라고 이번에. 오늘 선곡이 좀 궁금하거든요.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을지. 아, 천개의 바람 임영주 씨가 옛날에 부를 때 듣고 참 좋다. 그 부르는 게 맑고 깨끗해서 좋았는데 예. 지금 그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나의 얼마 안 남은 미래도 상상을 해보고 내 주위에서 또 먼저 간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슬픔을 자극하는 것 같지만 위로하는 음악 같아. 근데 이거 조금 어려워. 예쁘고 귀여워요. 걱정 말고 부르세요. 네, 말 많이 시키지 말고 시키셔 빨리. 예, 알겠습니다.